이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아, 냄새 죽인다. 빨리 와, 저녁 먹자. 왜 이렇게 질겨? 답답하네 진짜.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장수촌. 장수촌? 그냥 장수촌이요.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장수촌이요. 장수촌이요? 장수하는 닭백숙, 누룽지 닭백숙이요. 아, 네. 닭백숙 하면은 토종삼계탕이나 한방삼계탕, 그리고 그냥 백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누룽지 백숙을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누룽지 백숙은 제가 몇 년 전 충북 쪽에 출장을 갔다가 처음 먹어본 음식인데요. 최근에 여러 군데 지점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체인점도 많지만 맛은 제각각입니다. 그 중에 가장 평이 좋은 곳을 와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명 식당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이곳은 의왕시 청계 쪽에 있는 장수촌이란 식당인데요. 누룽지 백숙과 누룽지 오리 백숙 전문점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안에 내부는 넓고 깔끔한 테이블식 인테리어로 되어져 있고요. 요즘 시국이 그런지라 식당에 손님들이 거의 안 계신 듯 했습니다. 기본의 세팅은 그릇과 소금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거는 깍두기가 나왔는데요. 셀프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나름 써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백김치인데요. 이 집의 시그니처 반찬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맵지 않은 큰 고추가 있었는데 굉장히 늠름합니다. 이런 건 빨리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이 많아요. 왠지 힘이 솟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겉절이가 나왔는데요. 겉절이는 살짝 심심한 편입니다. 양념이 그렇게 짙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다른 장수촌에도 방문을 해봤는데요. 겉절이는 지점,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닭백숙이 등장했는데요. 닭 한 마리가 다 들어간 게 한눈에 확인이 되는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누룽지죽이 따로 나오는 게 장수촌의 특징입니다. 일단 비주얼부터 감상해보시죠. 백숙, 오리 둘 다 있는데 제 개인적 취향은 5,000원이 더 저렴한 백숙이 입맛에 맞더라고요. 팔이 야들야들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방문했었을 때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팔 자체가 그냥 뜯어지는 게 아니라 녹는다란 표현이 어울릴 만큼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을 가졌고요. 이가 약하신 어르신분들도 좋아하시고 담백한 맛에 남녀노소가 다 좋아해. 그리고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도 장수촌 매니아가 되어버렸어요. 참고로 소고기 전문가는 이빨이 튼튼합니다. 살들 하나하나가 혀에서 부드럽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고온고압에서 고아진 듯한 삼계탕의 느낌입니다. 와, 물김치와의 궁합은. 안에 들어간 재료를 보시면은 여느 삼계탕과 같은 구성입니다. 인삼과 온나무, 대추, 마늘, 황기가 들어가져 있고요. 약재 냄새는 강하지 않고 마늘과 인삼향이 고기에 살짝 스며든 느낌입니다. 보통 토종 삼계탕 같은 경우 육질이 너무 단단해서 먹지를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의 닭고기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겉절이를 일부러 이렇게 조금 약간 아삭거리게끔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닭을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그냥 뭐 그냥 해체가 되네. 그런데 여러분, 왜 백숙이나 장어 이런 거 외곽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아실까요? 자,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왜 그럴까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백숙에 딸려져 나온 죽도 맛을 보시면은 아, 이게 누룽지 죽이 좀 맛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고기를 다 드시면은 누룽지 죽을 드셔야 되는데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누룽지가 통째로 들어가져 있어요.
그릇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4, 5인분 정도는 충분히 나올 듯 하고요. 아니, 통 말고. 그거야. 저처럼 진득함이 있는 죽의 느낌입니다. 죽은 닭보다 더 양이 많기 때문에 드시다가 거의 남기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선 셀프로 남은 음식을 싸가실 수 있는 포장 시스템이에요. 물은 깜빡 잊고 안 마셨네요. 여기선 생선 하나를 그냥 주십니다. 자, 깔끔하게 계산을. 자, 오늘은 몸보신 특집으로 장수촌을 한번 와봤는데요. 아참, 이곳에 들르심 가까운 곳에 백운호수가 있습니다. 와, 겁나 크다. 배가 부를 때 이곳에서 산책을 하시고 가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선 간식거리가 은근히 많이 팔더라고요. 안에 물. 자, 오늘은 도심지 외곽 쪽에 위치한 몸보신을 위한 식당을 찾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